자, 벌써 우리 지금 논리독해가 10강째인데, 10강 문제 해결 방법 제시는 사실은 수단 목적의 관계, 원인 결과 인과 관계를 따지는 습관 속에서 뻗어나가는 거야. 뻗어나가는 거야. 그 앞에 박스에 있는 것 중에는 요거 하나만 좀 눈여겨봐두면 돼. 우리가, 자, 기본 동사 얘기하면서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do는 충분하다. meet는 충족시키나 만족시키나 matter count 중요하다. pay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 work는 효과 있다, 효력 있다, move.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또는 move가 무슨 뜻으로 나올 수도 있어. Academic English에서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고, 제일 짜증나지만 나오는 비중이 요즘에 적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hold지. hold는 뭐야?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근데 문제는 take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자, 넘버 투가 있어. take 동사 다음에 take it for granted. 아, 얘를 먼저 넘버 투라고 볼 수는 좀 없겠다. 얘가 넘버 쓰리다. take 동사 다음에 지금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스텝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s가 붙어요. 여기에 또 액션에 또 누가 붙어? s가 붙어. measure. 보통 측정이라고 우리가 영단어장에서 외우는 단어에 S가 붙어. Step, action, measure. 따라해봐. 그냥 같이 따라해. Step, action, measure. 이런 표현들이 주어지면 얘가 조치를 취하다야. 그 다음에 서열이 갑자기 바뀌네. 자, 그 다음 take for granted가 되면 얘는 나오는 빈도가 뭐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take for granted은. 가 목적어 대 이하가 진 목적어가 나오는데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그다음 take 나오고 a 나오고 into 주어지고 난 다음에 account가 나오면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칠판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쓴 거야.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그런 해석 구조가 되면 지금 강의를 날카롭게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건 제시법이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박스 안의 시그널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EBS 교재나 외국 영어 참고서에서 시그널 또는 트랜지션 마크라고도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 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항상.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얘가 한국 시험에서 좋아하는 고난도 문제 출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EBS 교재에서 그래도 조금씩 나오지? A를 B로 이게 뭐야? 착각하다야. 얘가 제일 조심해야 돼. Mistake A for B로 쓰는 거예요. Take의 이 다섯 가지 뜻은 염두에 둬. 자, 여기서 Step Action Measure 무슨 뜻이라고 했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법 제시 서술 전략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자, 봄인데, 자, 86번 들어가자고. 아주 짧은 문장인데, 짧은 문장인데 생각 외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많이 나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지아리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항상 영어는 알잖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해. 그러니까 답과 오답,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연습. 우리는 논리독해는 결국은 뭐야? 띵킹이잖아. 생각하는 연습, 띵킹 훈련이에요. 자, 봐봐. People.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들을 in order to가 보이지. 그럼 목적, 수단, 문제 해결 방법 제시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 insinuate라는 단어를 문맥에서 짐작해봐, 뜻을. 내또 어휘학습법의 가장 강력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비영계 문항이 만약에, 올해야 지금 사실은 2015년 수능은 쉽게 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영계 문항을 전부 다 뭐야? 쉬운 난이도로 배치했잖아. 그렇게 쉽게끔 배치했어도 빈칸에 비연계 문항이 없었단 말이야, 아예. 그치만 장문 독해 비연계 문항 앞부분에 역시 그 빈칸 부분에서 그게 넘버 3인가 돼요. 자, 봐봐. 그러면 insinuat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이 모르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보자고. 논리적으로. 자,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을 그들 자신에게는 자, no great want. one은 같은 종류, want는 복수를 받는 거지. 그럼 이때 원자 앞에 있는 복수명사 누구밖에 없어? Great와 Small Fault가 대조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는 큰 잘못이나 큰 흠결은 없다는 사실을 멍하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큰 과오는 없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없잖아요. 그걸 드러내 보이는 거야, 암시하는 거야. insinuate 하면 좀 어려운 단어. 분명히 만약에 이 정도 단어가 EBS 교재 또는 영어 원문에 있었다면 올해는 뭐 imply나 그런 단어로 바꿀 가능성이 높지. 자, 큰 잘못이나 큰 흠결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어떻게 했을까? 자, create. 일부러 만들어내? 너무 자기적이고 인위적이지. 응? 그 다음, confess. 고백해버려. 큰 잘못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부정행위 했잖아. 아니,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 연필을 그냥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럼 연필은 빌려줬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아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2번, 3번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야. 디스플레이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왜 안 될까? 자, 수단 목적의 관계는 대조 추론의 일환이에요. 원인 결과를 따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그럼 저기 insinuate가 암시하다지. 암시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행위가 돼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노골적으로 해야 돼. 자, insinuate나 자, 디스플레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소극적 행위지. 2번과 3번 사이가 아리까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나 영어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 Reject는 거절, 거부하다니까 아니지. 요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에요. 1838년의 글이에요. 1838년의 글이 아니라 내가 출전 원전을 이제 찾다 보니까 1838년 책에서 이걸 찾았는데 더 뒤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글이겠지? 19세기, 맞지? 19세기 초반. 응? 자, 87번, 87번. 자, The Animal Mouse. 동물의 입은, 자, proportional 하면 뭐야?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 비례적으로. 근데 disproportionally라고 했으니까 동물들이 갖고 있는 입은 in comparison with. 첫 문장에서 비교대조 하고 있지. 뭐를? 자신들의 어떤 narrow throat, 아주 작은, 아무리 동물의 입이 커도 목은 좀 잡은, 목이 좀 가늘어지잖아. 그 작은 목과 비교해 봤을 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동물의 뭐가? 입이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울리지 않도록 모양이 좀 이상한 거야? 아니야, 문제점이 시작한 거야. 입은 큰데 이 우리 통로, 먹은 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작다 보면 우리가 보통 병목현상이라고 하지. 도로가 4차선이었다가 1차선으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응? 바틀렉이라는 단어는 EBS 교재에서도 몇 번 언급됐잖아. 웬 네모치고 구체화시키지. 예시의 전략을 썼어. 그래서 자신의 입을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럼 문제가 생긴 거지. 해결책이 그 이하에 따라 나와야 되지. 주장 예시도 되지만 문제 해결 방법 제시도 되지. 자, 그러면 그는 반드시 for a very long time, 대단히 오랫동안 그 음식을 씻고 있어야 돼. 추인 껌. 추지? 뭐 하기 전에? 인과관계 추론이지. 씻는 이유가 뭐야? 자, 1번.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eat, 먹기 위해서. swallow, 삼키는 거지. 왜 eat가 안 돼? eat라는 동작에는 씻는 동작, 무는 동작 다 포함하지. 부분과 전체 관념에서 안 되지. 그 다음에 congest는 사실 만약에 digest, 소화시키다라고 하면 그래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행위의 순서나 과정으로 보면. 근데 congest는 혼잡하게끔 만드다, 정체시키다니까 이런 congest를 딱 봤을 때 아, digest를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둘 줄 알아야 수능 특강을 갖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88번. 80번 첫 문장은 이런 게 이제 음악 관련 소재가 EBS 교재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즉 소재가 특정 분야로 한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잘 안 먹혀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안사전이나 전자사전을 한번 무브먼트를 찾아봐요.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 음악 관련 소재에서는 얘가 율동이나 박자 같은 걸 지칭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 또는 그 위에 정도가 되면 군사작전 같은 경우 전개, 여기를 운동, 동작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뜻으로는 좀 위험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유법, 은유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악은 율동이나 또는 전개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개념 정의부터 출발하지. 근데 추상제 비유적이잖아. 겁먹지 마. 겁먹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그 무브먼트가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무브먼트 to be purpose. 자, 어떤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전개나 의도적인 율동, 의도적인 어떤 화음 박자라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을 깔았지. 그러면서 professional 뭐가 보여? 아, 실수할 뻔했다. progression이지. 코드는 알지. 화음이지. 화음이 progression. 전개되려면. 즉, 그러면 아까 movement가 박자나 율동보다 전개라는 뜻이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재. 예를 들어서 테마별 예전에 내가 그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랬잖아. 테마 독해가 중요하다고 느낀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테마 독해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테마 독해로 고2에서 고3 올라오는 아이들을 3등급 수준의 아이들, 3등급 정도지. 3등급 수준의 아이들을 1등급을 뛰어노는 어휘력으로 폭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소재, 특정 단어 뜻만 외울 수가 있어. 위험해, 그러면. 그래서 요즘엔 더 강조하는 게 뭐야? 문맥 추론이지. 소재별, 테마별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화음이 전개되어지는 것은 cannot be left chance.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거지. 찬스가 여기서 기회가 아니라 우연이야? 우연에 내맡길 수 없다. 잠깐만. 바로 앞 문장에서 대조 추론해봐. 우연의 반대말이 뭐야? 목적, 의도라는 게 나오지.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래서 in the course of a century, 수세기에 걸쳐서 화음의 등장 그런 거는 EBS 교재에서도 한 번도 나왔던 소재예요. 어? 자, 수세기에 걸쳐서 음악가들은 procedure,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뭐 했냐면 to 부정사 보여? 자, 칠판 본다. 칠판 본다. 우리가 to 부정사에 대해서 흔히 아주 이제 초급적인 문법은 한번 짧게 한 10강 내외를 한번 10강 내가 12강이라고 아마 거기다 표시했을 텐데 12강이 되는 이유는 좀 있어요. 10강하고 나머지 두 강좌가 다른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은 히든카드야. 자, 내 커리큘럼을 흉내낸 사람이 많거든. 자, 봐봐. 얘가 이제 명사적 용법이 될 때가 있고 흔히 명사적 용법이 된다는 것은 대체로 동사 뒤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 비동사 앞에 to 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게 많겠지.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는 것은 명사 뒤에 거의 대부분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야. 나머지 이제 부사적 용법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건 뭐야? 우리 한번 이거 얘기했어. 목적 수단이라고 했지. 멍마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거 말고 출제위원들이 좋아했던 거는 밑이 안 나올까 봐 내가 지금 onl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그러나 멍마하다라는 결과 용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만 잡았으면 됐어. 예전에. 나머지는 독해하면서 다 훈련시킬 수 있는 구문이거든. 투투 구문이나 인하프트 구문이나.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나오면서 내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했지.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조건 용법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근데 요즘엔 나와. 그게 바로 조건제시법의 특징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수세기에 걸쳐서 음악가들은 to regulate라는 목적이라고 해. 그럼 문제 해결 방법 제시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화음의 어떤 전개지. 화음의 전개를 regulate, 규제하기 위한 화음이, 화음이라는 게 조화롭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나 구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지. 어? 자, 그런 것들. 뭐 불협화음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거, 어떤 과정과 절차를 뭐 했을까? 만들어냈겠지. 만들어냈겠지. 작년인가 재작년 EBS 교재, 아 그건 내가 일단 비연계 문항 준비하면서 음악 관련 책을 하나 영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반이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 클래식에서. 그래봤자 그게 다 17세기 이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음악이라고 얘기해봐야 그런 음악을 화음으로 그리고 공통된 게 동일하게 연주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만들어진 거는 16세기, 17세기를 넘어가서야 겨우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시 인류부터 음악은 좋아했거든. 그러면서 너 음악의 본질에 관한 그런 글이 있어서 비연계 문항을 출제로 준비했던 소재가 있었는데 재밌는 책인데 다 못 읽었어. 항상 그렇지 뭐. 자, 2번 정답으로 떨어지지. 그다음 89번으로 들어가.
89번으로 들어가서 나봐. 일반적으로 부정사는 명사 적용법,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 그 다음에 목적과 의외의 결과. 그러나 뭐뭐하다는 것을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른바 비투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투형법이라는 게 있어. 오늘날 현대 영어 책에서 이 비투형법을 아예 다루지 않는 미국 문법 책들도 되게 많다. 근데 한국에서는 가르쳐야 돼.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문영 선생님 같은 경우 서울대 이제 연교과 우리나라 문법의 뭐 1인자라고 불리시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투형법을 내가 보통 비투형법을 이렇게 배우라고 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그러면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따라해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저절로 이게 이제 이 말이 외워져. 지금 겁먹지만.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니야. 첫 술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술을 가볍게 끝만들 뿐이야. 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인데 웬만한 조동사 대신이에요. 예정, will 대신이지. 의무, should 대신이지. 가능, can이나 could 대신이라고 내가 설명했지, 옛날에도. 의도도 사실은 would가 조건절에서 사용되면 would가, 의도가 될 때가 있어요. 운명만 좀 오늘날 우리 조동사 용법에서 쉽게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쉘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사실은 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B2를 거의 화법조 동사 취급해요. 화법조 동사 취급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줘? 내가 잘난 차기에서 화법조 동사 취급한다고 그런 얘기 안 하지. 조동사 대신이라고 느끼라고 하지 그냥. 자, 봐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봐봐. 자, 왜 얘가 중요한지 보여줄게. Citizen. 시민들이 are to be free. 목적이에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절인데 목적이야. 잠깐만, 왜 얘가 문제가 돼? 나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과 일반적으로 주절 사이의 관계는 얘가 T1, 얘가 T2지. 그렇지? 근데 이 부절에 주어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주절 나왔는데 만약에 이 B2형법이 목적이면 이쪽은 뭐가 돼야 돼? 수단이나 방법이 돼야 되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봤던 구조하고 얘가 뭐가 돼? 얘가 T2고 얘가 T1이지. 이거 나만 강조할 것 같아? 너 기억날 거야. 응? 러셀 글을 참 많이 인용한다고 하지. 그 2013년 기억나냐? EBS 수능특강 1강에 오류가 3개나 있었잖아. 이중소유경, 관계대명사 이중안정. 그걸 지적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선생이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냐. 자기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러면서 EBS 나중에 보니까 뭐 선생님들 가는 사이트에 내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거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 관계대명사 이중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봐봐. 요거, 요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요런 화법을 많이 쓰는 분 중에 하나가 러셀이에요. 근데 러셀은 평가원 시험에서도 한번 낸 적이 있었어. 러셀의 서양철학서를 갖고, 냈고, 러셀은 해마다 꼭 한 편씩 글이 EBS 교재에 나와. 왜 중요한지 알겠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특히 요거 그대로 적어놔. 원인결과 인과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B2형법을 모르게 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자, 시민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 뭘 줘야지? 판단이나 결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해.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R2가 나오지. 그들이 만약에 판단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3단논법인 거 느껴져? 앞에 걸 또 봤지. 그런 수단, 목적이 수단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T1이 되잖아. 근데 그런 판단을 잘하기 위해선 또 뭐가 되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지. 그들은 반드시 현명해야만 해. 이게 전제조건이지. 전제조건이지. 시민들은 그런데 may로 조동사가 약화된 게 보이지. may나 can이 예시의 기법을 발휘할 수 있고 구체화 전술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자, 시민들은 태어날 땐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지만 세미콜론 그러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현명한 경우는 없어. 즉 천부인권은 인정한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오늘날 우리 그런 얘기잖아. 태어날 때 기회는 전부 다 균등하게 갖고 태어났지만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그 이후 성장 과정에서 이 조건은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들은 태어날 땐 자유롭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자, 현명하고 똑똑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그럼 해결책이 뭐로 제시할까? The business of education이 보이지? 이때 비즈니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임무, 교육의 과제는 In a democracy 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리가 그냥 democracy가 되면 뭐라고 얘기했어? democracy가 되면 그때는 민주주의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피직스는 무관사라고 했지. 더 피직스가 되면 뭐라고 했어? 물리현상이나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여기도 민주국가야. 어떤 민주국가에서 교육이 맡아야 되는 임무는 그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의무교육. 교육이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의무이자 권리 아닌가, 교육은? 맞나? 묻지마. 자, make man. 자유로운 사람들을 현명하게끔 만드는 거 1번 정답이지. 그치? 자, 그 다음 90번 문제가 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있어. 근데 졸업생들은 만약에 혹시 2015학년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흔들렸다면 그게 바로 지금 수능 영어 만점 그 사고방식 훈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A number of variables. 이때 variable은 변수지? 종속분수, 뭐 독립변수 할 때 그 변수야. 수많은 변수들이 equilibrium state. 이때 state는 주가 아니라 상태야. 평형 상태를 결정해.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존재해서 자연이나 생태계의 어떤 평형 상태. equilibrium이라는 단어는 수능에도 여러 차례 나온 단어야. 뭐 요즘 EBS는 필수 단어고. 자, 평형 상태를 결정짓는데 a system of constant composition. 이거는 약간 의역을 해야 돼. 항상적으로 컴포지션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즉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평형 상태를 결정하게 돼서 그게 생태계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은 경우는 4대강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any가 보이지? gauge variable, 이러한 변수에서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any를 느껴야 돼. 어떤 변화라도 생겨나게 되면 얘가 원인이래. change가 원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동사가 되지. 뭐를 일으키게 되냐면 the nature, 자연이야, 본성이나 본질, 특징이라는 뜻을 떠올려야 돼. academic English에서 nature가 자연이라는 뜻이 나올 때도 있지만 본성, 본질, 특징, 뭐라겠어? 본성, 본질, 특징.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평형 상태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 바꾼다는 거지. 왜 구성요소의 관계나 구성요소들 사이의 어떤 합의 뭐 그런 게 바뀌겠지. 그러면서 We can greatly our problem. 즉, 이런 평형 상태가 깨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problem으로 받았으니까 별로 좋지 않게 본 거지. 우리는 그 다음에 by ing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억나지? on ing.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 제시. by ing, 뭐뭐함으로써 수단 목적.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의 문제를 deciding, 결정함으로써 what variation, 자, what 이하에서 동사 찾아봐. imposed야, are야. 현재, 과거, 맞짱뜸이 현재가 이긴다라고 했지. are 다음에 뭐가 보이나 봐. of 다음에 누가 나왔어? major. significance. 오르비 사이트에 보니까 어법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아이들이 글이 꽤 올라오더라고. 아마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 때는 어법 문제를 안 틀리다가 정작 수능에서 어법 문제 박살 나고 나서 아니 어법처럼 쉬운 걸 왜 틀려? 내가 내 해설 강의만 들어도 어법은 안 틀린다 야. 그래서 어법을 좀 전진 배치하자는 뭐 그런 의견이 좀 있기는 해. 자, 어쨌든 봐봐. of major significance. 왜 내가 이걸 얘기할까? 작년인가 재작년이야. 2013년 6월 평가원에서 안 알고 있는 내 출제 기법에 그대로 적중되는 그런 내 문제풀이 기법에 그대로 적중되는 문제가 나왔음에도 변화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목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위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이런 것에 밑줄 그어져가지고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으로 접속사나 관계사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필수 문법이잖아.
그냥 단골 메뉴예요. 근데 문제는 휘치에 그때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뒤에 비동사 다음에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비동사가 완벽한 동사인지 불완전한 동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예요. 또 이거를 두 단어 이상이니까 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판에 박힌 영어 공부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로 나오는 것은 대체 뭐라고 해? 명사나 형용사라고 하고 형용사구의 가능성을 잘 설명 안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6월 달에 이거를 당황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나오는 문법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2015학년도 수능 어법 묻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 다음에 형용사구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 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도 보이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때 비동사가 있다가 돼야 안 돼? 여기 봐봐. 있다가 돼야 안 돼? 있다가 일형식이지. 어디 어디에 있다지. 여긴 있다야 이다야. 내가 있죠. 나는 이다, 너는 이다, 그는 이다. 사마귀는 바보이다. 보호가 필요하지. 자, 그럼 봐봐. deciding 이하부터 impose부터 impose는 부여 부과하다잖아. from the surrounding. 주변 환경에서 어떤 부여되어지는 변화가 natural situation. 자연 상황에서 major significance. 응? 자, 주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 거야. 그거로 인해서 what variation? 어떤 변화 상태가 주요한 고 의미가 있는지, 진짜 중요한 건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즉, 여러 가지 변수가 자연의 생태계를 균형 상태, 이퀼리브리엄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한두 개의 어떤 변인수구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의 어떤 교란이나 그런 것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요인들 중에 좀 그런 변화가 생겨났던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판단하자는 거지. 왜냐면 한꺼번에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요거 유사 소재 그거 기억나? 경영대 뭐 어쩌 경영대학원생들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우선순위 얘기했지.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소재가 다르지만 논리 구조는 똑같지.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뭐 논리가 수억 개 얘기했어? 인구수만큼 얘기했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수단 목적의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럼 빈칸은 뭐가 될까?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고 객관화시키자라는 얘기 아니지. 이미 객관화하는 거예요. 됐어요. 세트를 해결하다도 아니지. 아직은 해결의 단계야. 문제 파악의 단계지. 해결의 단계는 일단 내가 뭐부터 먼저 해결할지 결정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 4대강 뭐 한꺼번에 다 폭파시키자고 해? 그건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해. 그럼 뭐부터 먼저 하고 하나씩 하자라고 하지. 이래 우선순위를 따지지. 자, 내년에는 이런 소재 나올 수 있어. 올해는. 왜냐면 4대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거든, 이제는. 올해 이제 문제점 파악이 끝났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보를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얘기 나오겠지. 자, 단 몇 번? 이 소재 나오면 좋겠다, 장땡. 겨울방학에 강의한 거. 12월 달에 강의한 게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다, 뭐. 참. 자, 그 다음 4번 정답이지. 연습문제 곧장 들어가자. 연습문제. 만약에 연습문제 안 풀어봤던 사람은 잠깐 멈추고 연습문제를 풀어봐. 자, 91번. 우린 곧장 들어갈 거야. 여기도, 자, 봐봐. 바이 ING 구조가 나왔으니까 형태적으로만 봐도 얘는 문제 해결 방법제시지. President, 대통령은 help overcome. 동사학정의 공식 기억나지?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비동사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 나오는 거. 어? 그 다음에 have 동사 다음에 PP,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 make, have, let. 자, make나 help나 let 동사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네들은 사육동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여기 have는 빠지지. 강제로 시키다 be도 빠지지. 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자 흐름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여기 지금 그거잖아. 대통령은 his isolation, 자신의 고립을 overcome, 극복하는 것을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극복하는데
극복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럼 해결책이 뭐야? 식 찾고 taking advice. 조언이나 충고를 들어야 되는 거지.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 많이 듣는 거 아닌가? 자, 봐봐. 자, 이거 출제 예상서제네. 봐, 진짜. 대통령은 자신의 고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는데 그게 누굴까? 논리적으로 사고해. 요거 1.0 버전부터 있었지만 특목고 자사고 애들, 뭐 그런 애들도 종종 이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서 왜 이게 대답이 답이 되냐고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자, 몇 번이 답이야? 몇 번? 1번이지. 1번이지. 왜냐면 아이솔레이션이 고립이지. 수단, 목적, 원인, 결과의 관계는 반이어 개념 대조 추론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했지. 아이솔레이션이 고립이니까 브로드 서클, 이때 서클은 EBS도 한번 이거 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실수 많이 했어요. 서클은 사람들을 사귀는 범위를 지칭하는 거야. 세력이라고 할 땐 세력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활동의 범위가 될 수도 있어. 이거를 그냥 서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그냥 서클, 뭐니까 서클이 우리가 보통 뭐 동아리?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폐쇄주의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이 문제 틀리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 어? 서클은 EBS 교재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범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추어라든지 시행착오라는 말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아이솔레이션이 아니야. 친밀한 친구, 주변 측근의 말만 들으면 그게 고립이지. 그 다음 퓨 어드바이저는 퓨 때문에 안 되지. 퓨 리를 레스는 긍정문 취급, 부정문 취급. 부정문 취급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92번은 달라게 전개 방식이 뭐로 뻗어나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논리적 장치가 뭐야? 칠판 본다. 원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원, 투, 쓰리. 이 세 가지가 뭐야? At once. 곧장이라는 뜻이니까 한 번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뭐 영화 같은 제목 뭐 심지어 미드 제목이기도 하지.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거 다 줄이고 once만 갖고도 옛날 예전에는 once upon a time이나 once가 옛날 예전에라는 뜻이 되면 효과가 무슨 효과일까? 시간상이 되죠. 그치? 반면에 once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 이때 once는 뜻이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원인 결과 T1, T2의 관계를 만들지? 정리. 한 번은 옛날 예전에는 두 번째 일단 뭐뭐 하면 한 번 더? 자, 한 번은 자, 두 번째 옛날 예전에는 세 번째 일단 뭐뭐 하면 그러면 여기는 자, 트레이드 이때 트레이드는 직업은 아니야? 이때는 무역 교육이야. 무역과 교육을 첫 문장이 또 과거적으로는 과거로 나온 거로 보이지? 첫 문장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는 경우에 따라서 시간상의 대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제 판단력에서 공부했지. 이걸 느껴져야 돼. 원스가 없었어도. 자, 무역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gamble 마치 도박처럼 여겨졌어. 사실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도박에서는 한편이 반드시 뭐 해야만 해? 쫄딱 망하고 잃어야 돼. 내가 돈을 벌려면 상대방은 돈을 못 벌어야 된다는 얘기지. 나우에다 네모치고 시간상의 대조 효과 발휘하지. 오늘날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 서치에다 동그라미 치고 에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열거형 예시기법, 예시기법이지. 요거 한 거 잠깐만 정리하자. 물론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는 하지만 요건 내가 좀 정리해 줄 게 있는 거야. 칠판 봐. 싸구려 설명 아니야? 싸구려 설명 아니야? X 다음에 서치 나오고 자, 아 내가 실수할 뻔했다. 쉬운 거, 아 그치 맞죠. X 다음에 서치 나오고 as 나오고 A, B, C 그러면 원소 집합이지. A, B, C와 같은 X야. 근데 얘가 서치 나오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 X 되고 as 다음에 A, B, C 그러면 이때 as는 뭐뭐처럼 뭐 같은이지. A, B, C와 같은 X지. 질문. including이나 뭐 following 그런 거 쓴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 EBS 교재에 나왔으니까 순진한 표준 짓지 마. 항상 3등급이 3등급, 2등급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EBS 교재는 분명 as search가 나왔어. 근데 as search는 끼케야 전 교재 토틀어서 천 몇 문제 중에 하나나 두가 있을까 말까. 그럼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복 강조시키지 않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중 나선형 무한 반복의 학습법이 중요한 거예요. 나올 가능성 있는 놈을 중심으로. as such는 뭐야?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따라해봐.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페어 트레이드 이거 공정 무역이라고 하지. 공정 무역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제 알고 있어. 나우가 분명히 시간성의 대조의 기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정 무역에서는 그럼 퍼스트 파티 양 당사자들이 이때 파티는 당사자들 양 당사자들이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이기거나 승리자가 되거나 혜택을 받는다. 긍정적인 보기가 나와야 되니까 단 몇 번? 1번 베네피트 정답으로 떨어지지. 자 그다음 9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란 대로 해. 93번에서 사용한 구문 구조라든지 문법이라고 하긴 이건 좀 애매해.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은 뭐야? 보이지? 내신 필수였으니까. Just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so 다음에 주어 동사지? 주어 동사 순이네. 자 그러면 자 Just as 다음에 Just as 다음에 so 나왔으니까 마치 뭐뭐한 것처럼 뭐뭐하다. 비유의 전략이지. 비유의 전략이지. 자 그럼 봐봐. 자, 서치에다 동그라미 치고 에즈에다 동그라미 쳐. 이게 바로 열거연계식 기법이지. 바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뭐 암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클라우드, 구름이라든지 클램. 조개와 같은 명백히 아주 기본적인 거. 복합물이 아니라는 거야. 어? 바이, 구름. 구름이야 사실 뭐 수증기에 결합체잖아. 조개가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 난 잘 모르겠어. 자, 야 생물 단계에서 조개가 아주 하등 동물의 단계인가? 단세포에 가까워? 너 생물은 안 들었구나? 필요 없다고? 생물 안 들었어? 생물도 했잖아. 이런 짐승. 자, 과학적인 질문. 아, 난 이래서 진짜 우리나라 학생들이 싫어. 봐봐, 봐봐. 자, 암석이나 구름이나 조개와 같은 명백하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대상들조차도 실제로는 intricately 복잡할 정도로 structural entity, 구조화된 실체야. 겉보기엔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대상도 실제로는 내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 근데 이게 설명이야? 비유야? 비유란 말이야. So 그러면서 진짜 관심의 대상은 뭐야? 자아지. 마찬가지로 자아도 역시 나대의 법비 구조 보여? Elementary Particle, Particle은 뭐야? 입자지. 기본적인 어떤 구성요소, 기본 하나하나의 어떤 입자가 아니라 즉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단순의 반대말이 복잡, 나대의 법비 구조, 대조추론이지. 비유의 전략과 대조추론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구성물이라고 돼야 돼? 그냥 반이어잖아. 엘리먼터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트리케이트리하고 동의어계를 찾으면 되지. 단 몇 번? 컴플리케이트리. 복잡한. 이번에 일루저너리하면 뭐 허상의, 공상의 그런 뜻이고 디스토티드하면 뭐야? 왜곡된. 베이그는 애매모호한. 자. 오 이번 타임은 생각보다 빨리 전개된다. 자, 94번 도전. 이 94번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 혼났어요. 문법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했어. 왜 내가 쓸데없이 문법적 판단력이란 말하고 어법을 발견의 논리라고 훈련하는데 문법책 몇 번 돌리는 거랑 상관없어. 그리고 문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독해하면서 자기가 문법을 써먹고 문법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자, 요거 어휘 레벨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도 많이 틀려. 틀린 이유 얘기해 줄까? 어? 모르는 문법이 적용된 게 아니야. 응? 자, 물어볼게. 94번 몇 번이야? 응? 자, 넌 예전에 풀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알지. Medical Science. 자, 의학은 해주는. 자, 알고 있어. 뭐를? Cure and Control Many Diseases.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cure, 치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았다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그리고 그것은 자, used가 보이지. 예전에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근대 의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incurable. 모르는 단어라고 주눅들지 말고 어휘 강좌 같은 경우 또는 뭐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어. 여기 누가 있는 게 뭐예요? 큐어리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근데 의학은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어. 그러나 꺾어버렸지. 역적 비교해주지. 의사들이 prevent accident.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뭐 자연사에 가깝지만 사고는 그게 아니지. 사고는 병이 아니지. 디지즈와 액시던트를 혼동하는데 첫 번째 이걸 혼동하는 애들이 틀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컷마담의 엔드가 나오는데 엔드의 노래 불러봐. 엔드. 그리고 명령문담의 엔드가 나오면 그러면 세 번째 여기처럼 컷마를 찍으면 특히 그래서가 많아요. 그래서가 있고 네 번째가 대문자로 나오는 게 뭐야? 게다가지.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자 벗음. 그러나 두 번째 except 세 번째가 됐나 네 번째가 뭐야? on이지. 그러나 except 됐나 on이 그러나 except 됐나 on이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 그럼 오하는 뭐야? 첫 번째가 또는이지. 명령문 다음에 오하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이야. 세 번째 오하가 뭐야? 즉 다시 말해서 동격 동어 반복 구현 설명이야. There is to say 뜻이 되고 네 번째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요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는 EBS 교재를 뭐 내가 강의하게 되면 될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쉬운 것을 갖고 어려운 걸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쉬운 공식으로.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오카메 면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론이 공존을 할 때는 가장 단순한 게 정답의 근거가 된다는, 더 진리에 가깝다는. 문제풀이 나중에 오답 체크 요령에서 네가 이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카메 면도 날. 자, 봐봐. 의사들은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지. 현대의학에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 도움이 됐지만 사고 예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율은, 사고 발생률은 is increasing. 점점 더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safety rule. 이것이 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올해 나왔어야 돼요. 세월호 관련 소재이기 때문에. 어? 난 개인적으로 이 소재가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오더라고. 자, 봐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안전규칙을 업주하고, 이게 뭐야? 관찰하다야 준수하다 지키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규칙을 지키면 help to, 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자, 질문. human life,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combat disease, 질병과 맞서 싸울 수도 있다. 새로운 의학을, 새로운 약을 찾아낼 수도 있다.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he가 누구야? 히에다 세모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있는 히에다 세모쳐. 히가 누구야? 이때 닥터가 떠오른 사람들은 영어 공부 헛공부한 거예요. 응? 문법 제대로 공부 못하고 아마 구문독해 같은 데서도 제대로 훈련을 못한 거예요. 응? 그런 책 다 찢어버려. 인생 사는데 평생 도움 안 돼요. 에브리치 단수 취급 기억나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규칙을 지킨다면, 안전불감증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올해 내내 모든 사람들이 안전규칙을 지키면 이때 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의사나 전문가들이나 국가가 해결할 문제야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문제라는 거지. 답 몇 번? 2번 정답이지. 첫 번째는 질병과 사고를 구별했어야 되고 그 사람에는 의사와 에브리온이 구별이 돼야 됐어요. 에브리치는 단서 취급. 왜냐면 의사들은 지금 전부 다 S가 붙어있지. 복수명사로 받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 이 95번이 또 예술이에요. 이게 요즘에 매년 출제되는 러셀의 글이에요. 응? 러셀의 글이에요. 이런 고급 구문을 잡으려면 좀 시간은 걸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잡으려면. 자, 그러나 although passion, 언제나 양부절이 나오니까 대비대조를 통한 주저 강조지. 열정이라는 것이 have more to than, 자, have more to do? 자, 형광펜치래. 지우기 전에. take 동사 다음에, 왔어?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step action measure, 조치를 취하다.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다 여기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Take A for B. A for B. 진짜 이걸 치웠어야 되는데. A를 B로 착각하다인데.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조동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Must는 반이어가 세 개인데 오늘은 그 얘기하지 말고 have to 얘기로 가는 거야. Have to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지. 그러면 얘는 누구야? Have 다음에 only to가 나오면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얘랑 아까 얘기했던 쉼표 같은 거 찍고 나서 only to 부정사. 그러나 뭐뭐 하다는 의외의 결과. 즉 부정사에 대해서 이런 세세적인 용법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자동 복습을 시켜줘야 돼. 그거를 문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외우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거 못 외웠다고 엉엉 울고 문법 다섯 번 돌려요. 그러면 절대 영 안 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자, only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지. 근데 자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수능어법, 평가원이니까 수능어법 문제도 나왔는데 nothing to do with가 있었어. 누구누구와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거를 갖고 여기 few나 little이냐 묻는 문제가 나왔어. few나 little, 긍정이야 부정이야. 누구누구와 관련이 거의 없다 또는 관련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much를 쓸 수도 있고 little을 쓸 수도 있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something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응? 대한민국 영어책들이 사실은 내가 국민도키 창시자잖아. 나도 이렇게 훈련시켰어. 근데 EBS 아카데미 잉글리시 딱 등장하더니 지금 너희들이 보는 러셀의 글처럼 have to do with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관련이 있다야. 근데 얘만 나왔느냐? have yet to 부정사. yes는 여기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자,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못 외워도 좋아. 왜? 뭐 이번 강의만 듣고 내 강의 안 듣는다고? 마음대로 해. 뭐 인생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독해하면서 자꾸만 무한 반복을 시켜줘야지. 한 번에 이걸 다 기억하고 외우는 거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너도 한 번에는 안 되지 않았냐? 4.3집 4.0 듣고 나서 이거 다 외웠어? 응? 안 돼.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반복시켜줘도 4.3집 4.0 같은 무한반복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이거를 또 다른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펼쳐주면 가능해.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얘기까지 해. 올해 EBS 교재에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왔더라. 응?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는 또 이제 뭐 만약에 ERS 강의를 하게 되면 EBS 교재 중심으로 이제 또 하면 그거 빈칸으로 나오면 괴물 되겠더라. 그럴 때 이제 왜냐면 계속 가는 거니까 강의라는 게. 그치? 그런 거 한번 챙겨주고. 자 여기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된 빌리프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 돼. 위드 이하가 길어지다 보니까 위드 이하를 뒤로 빼버렸어요. 왜? 러셀 마음이지. 러셀 아저씨 말하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럼 처칠처럼 글을 쓰겠어? 단순하게 처칠도 명문장가예요. 내가 레토릭 연구하면서 뭐 이런 책 저는 지금 많이 참조했었거든. 레토릭 스타일이 수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근데 처칠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연설문이기 때문에 러셀의 글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쭉쭉쭉 뻗어나가는 글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끊어읽기가 해. 끊어읽기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런데 러셀은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 봐봐. 비록 열정이라는 것이 댄 빌리프 뭐보다 어떤 신념과 믿음이라기보다는 뭐에도 관련이 있어. What is amiss in human life? 우리들 삶에서 amiss는 EBS 교재도 나오지? 잘못된 거야. 미스테이크야. 잘못된 것과 더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열정이 있을 때 그게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나 그런 것에서 나오기보다는 우리 삶 속 내부에 뭔가 잘못된 것 틀린 것에서 기반한다는 거야. 어? 원래 그러잖아. 뭐 똥꼈 놈이 성낸다 우리말에?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화내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잘못된 것과 더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 봐.
especially가 특히 대표사례지. 웨어에다 예쁜 동그라미 치고 이때 웨어는 상황이라고 적어. 어떤 상황에서? day. 이때 day가 뭘 받겠어? 자, 그러한 열정이 ancient. 꽤 오래된 거야. 뭘 하고자 하는데? systematic. 우리 사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걸 체계적이라고 하면 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in body, in organization. 조직 내부에도 구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아, 내가 실수 하나 빼뜨렸다. 뭘 하나 빼뜨렸냐? 신념이지. 자, 여기 잘 봐. 원래 열정은 신념보다는 뭐에 관련이 있어?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잘못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주절의 주어가 다시 또 누구로 가? 신념이지. 그럼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열정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은 누구랑 관련돼 있어? 오류나 잘못된 것과 관련돼 있고 신념과의 연관성은 좀 약한데 이 신념을 다시 또 부활시켜버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이 자, 굉장히 오래돼 있어. 오래돼 있고 자, 조직 내부에 아주 깊게 뿌리내는 걸 내가 시스테마틱이라고 했지. 얼마 전에 교황님이 또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 바티칸에 있는 성직자들 보고 너희들 막 혼냈다고 하더라고. 자, 오래되고 그 다음에 조직체에 그게 남아있는 그런 신념의 경우에는 greater power,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지. 뭐보다? 암묵적으로 열정보다. 힘을 발휘하는 거지. 자,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opinion, 의견을 뭐뭐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고 influencing,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데도 신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otherwise가 조건지시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즉 그런 자 신념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가정법 과거완료 보이지? strong feeling, iterate. 이러저러한 방식으로든 어쨌든 그렇게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열정에서 기인했던, 신념에서 기인했던, 잘못된 제도에서 기반했던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사람이 그 신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받거나 여론이나 의견에 뭔만 힘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누구? 의견을 뭐 하는데? Delaying desirable change. 그 의견들을, 사람들의 의견, 왜 신념이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것은 견해잖아, 오피니언이잖아. 그 의견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을 신념이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acilitating 하면 자, 이거는 뭐야? 쉽게 이용하게끔 만들다, 활용하게끔 만들다, 그런 얘기지. 시설이란 또 있고 valuable flow, 자, 귀중한 흐름들을 실행시키는 거야? 부정적, 긍정적이니까 제거. bring about은 일으키다의 동사지. 자, climate은 분위기야, 여기서. 귀중한 분위기, 긍정적이니까 제거. welcome change, 사람들이 모두 다 환영하는 변화.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에서 1번이지. 하지만 알아두라고. 이 95번 정도의 난이도면 사실 이건 95번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문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ERS급이에요. 이거 해석이 꼬이고 막혔다고 해서 주눅들지만 밑에 해석은 있구나. 그렇지만 한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논리 구조로 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